070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용평리조트입니다. 용평리조트, 은는 동사는 2000년 2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콘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 운영사업과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버치힐 콘도, 포레스트 콘도, 베르데힐 콘도 등 프리미엄 콘도와 타워 콘도, 빌라 콘도, 그린피아 콘도 등 대중형 콘도를 함께 개발하여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리조트 운영업을 지속함. 기업 개요 -2000년 2월 설립되어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 및 골프장 등의 리조트 운영과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강원도 평창군과 충남 보령시의 종합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비체 팰리스, 주 해피마루와 주 피크 아일랜드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2018년 7월 신규 레포츠 시설 루지 개장, 하계 시즌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 야간 운영, 프리미엄 콘도 개발 등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진행에 주력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규제 완화로 호텔, 콘도의 투숙객 증가, 스키, 워터파크 등 레저 시설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콘도 분양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 -엔데믹 기조에 따른 스포츠 레저 시설 이용객 증가가 기대되며 모나파크 등 레저 콘텐츠 다변화, 프리미엄 콘도 루송체의 분양 수익 확보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용평리조트의 시가총액은 148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용평리조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09위입니다. 용평리조트의 상장 주식수는 4813만 3333주입니다. 용평리조트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용평리조트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26.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4.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7,8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0억 원, 307억 원,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6억 원, 87억 원, -121억 원입니다. 용평리조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9번지 88%이고 유보율은 56.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5-0.54%